딸기들은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크다 보면 주니어들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번식이죠. 이게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은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은 다음에 딸기 표면에 보면 조그만 깨알 같은 씨앗이 있죠. 딸기 자체가 떨어져서 싹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줄기를 내서 번식을 합니다. 조금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. 이 녀석들이 하는 번식 방법 효율적인 것 같아요.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. 야, 대단합니다. 이 꽃은 딸기가 좀 달렸으면 좋겠어요. 제대로 컸으면 좋겠는데 클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양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원래 난초에 꽂는 건데 하나 꽂아줬습니다.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건 은행나무입니다.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요. 은행나무인데 밑에를 보면 세 그루가 같이 있어요. 보시면 보이죠? 하나 이 가장 굵고 네. 은행알을 그냥 놔둔 거죠. 은행알을 놓고 그게 싹을 틔워서 나무가 됐어요. 그 냄새 나는 그 동그란 거 있죠? 알을. 그리고 요건 이제 다육이. 예. 네. 다육이 조그만 걸 얻어다가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어요. 하나, 두 개, 여기 세 개. 요건 질경이. 예. 네. 질경이도 약으로 쓰면 좋다고 하는데, 질경이 씨앗. 예, 네, 질경이 씨앗입니다. 오늘은 저한테 좀 특별한 날인데요. 저한테만 좀 특별한 날입니다. 6월 9일. 뭐, 60 항쟁 바로 전날이다. 뭐, 이래서 특별한 날. 인 분도 있을 겁니다. 오늘이 이한열 열사가 87년도에 SY-44 직격탄에 맞아가지고 네. 레버런스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이기도 합니다. 6월 9일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날이죠. 아, 이게 그냥 손으로 풀려고 했더니 단단하게 너무 단단히 묶어놨어요. 잠깐만요. 그냥 좀 잘라내겠습니다. 네. 이걸로 사실 묶었어요. 나무 세 개를. 헤어지지 말라고. 그래서 나무 세 개가 붙었어요.
어떻게 됐는지. 예. 네. 나무 세 개가 일단 보이시죠? 이렇게. 예. 네. 뭐 강제로 인연 만든 거죠. 열리지 나무 만든 거예요. 강제로. 보시면. 예, 네, 이렇게. 자, 마저 떼어내겠습니다. 예. 네, 다, 일단 다 제거했고요. 어, 하나가 더 있네요. 일단은 이렇게. 자,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. 도저히 뭐, 도망갈래야 갈 수 없는 열리지 나무가 됐어요. 야, 이건, 그, 크레파스 담는 그 나무였는데요. 야, 이거, 비 맞고, 뭐, 햇빛에다가 방치했더니, 무슨, 이렇게 됐어요. 보시면, 야, 세월이, 그 튼튼하던 나무가, 이렇게 됐어요, 이렇게. 하하. 아, 참. 아, 본론으로 들어와서. 자, 보면, 멋있는 열리지 나무가 된 건가요? 아니면은, 서로 간섭하는 괴로운, 아, 평생 떨어지지 못하는 나무가 된 건가요? 셋이 모여서 살면 좀 더 낫겠죠? 아, 그리고, 여러분들, 발냄새 나는 분들 있죠? 이 은행나무 있죠? 은행나무 이파리, 파란 거. 이거 신발 깔창 밑에 하나씩 깔아보세요. 냄새 안 나요. 아, 안 난다기보다는 좀 줄어들어요. 저 발냄새 예전에 많이 났을 때, 무좀 있을 때, 이거 하나씩 깔고 다녔어요. 지금은 없죠? 황토국에서 맨발로 농사 지어보면 무좀 없어집니다. 맨발로 농사를 지으면 발이 깨끗해지더라고요. 황토가 좋다. 또 어떤 분들은 그 보령 뭐 머드축제 같은 거, 그러니까 갯벌에서 이렇게, 근데 갯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발 사이에 그 이렇게 무좀이 막 생겨 갈라지잖아요. 근데 물에서 보통 있으면은 갈라지고 그럴 것 같은데 갯벌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거 없더라고요. 아주머니들도 어머니들도 고흥 뻘밭 그 꼬막 캐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도 없어요. 있는 분도 있을래나? 예. 대부분 없어요. 자, 오늘 이제 완전히 묶여있던 해방시켰습니다. 자, 조금 모양을 좀 제대로 보기 위해서 이렇게. 아,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손대지 않겠습니다. 위로 자라는 거 이 정도 크기. 지금 이게 한 50cm 정도? 꼭대기가 50cm 정도 되네요. 여기 끝까지가 50cm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됐고요. 자, 이게 제가 만든 은행나무 열리지 나무. 은행나무 열리지. 열리지 은행나무? 나무입니다. 나름대로 뭐, 멋있는데요. 이 부분이 아주 견고하게 잘 붙었습니다. 견고하게 잘 붙었고요. 중간에 이렇게 가지도 이쁘게 나왔고요. 네. 자, 엄마
아빠, 엄마, 딸내미. 한 가족. 뭐 이런 개념도 있는 나무입니다. 예. 아, 좋네요. 옆으로 가지들, 이렇게 새로 나온 가지들이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고요. 예. 저는 마음에 드네요. 잘 자라라. 은행나무 열리지였습니다.